박준의 기술상 이렇게 해박이 열렸습니다. 저를 열어보시고 소개드리는 김병천이고요. 네, 저는 함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교육용 학생들의 노래로 박을 열었는데요. 우리 미래 대중문화예술의 주역들이 또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빛나는 미래에 우리 대중문화예술이 있기까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주신 우리 연예예술계의 대선배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 마땅한 그분들을 위한 우리의 박수를 담은 게 바로 오늘 이 자리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그 시상식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석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국 100여 개가 넘는 각 지회의 우리 지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성원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처럼 연예예술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성원으로 예.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멋진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 해 동안도요. 우리 무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심어주고요. 또 어려움일 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시간도 오늘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창조예술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K-트로트를 네. 세계로라는 기치 아래 연예예술인협회와 더불어서 우리 가수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주역들을 오늘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분들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신 그 주역들을 잠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축하하는 네. 의미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에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사회 추천에 의해 선정이 된 분들에 대한 시상으로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먼저 연예예술발전 공로상 중에서 네. 사회봉사상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관계로 세 번에 나눠서 시상식을 좀 거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시상해 주실 분 먼저 제19회 연예예술상 대상에 빛나는 멋진 중저음의 가수 우리 가수 남일애님 그리고 여성 트리오 팡팡스타의 보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자리하시는 가운데 연예예술 발전 공로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를 거명합니다. 가수 김서울, 백수정, 강태평, 김선미, 나현아, 유예진, 김준영, 전태양, 이영재, 이환호 씨 여러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따라 우리 여성 가수분들 너무 아름답고 남자 가수분들 굉장히 멋집니다. 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함께 시상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저희 이제 시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우리 김소울 씨에게 그 패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수정님 트로피와 예쁜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대선배님이신 남일애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트로피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까마득한 우리 후배 가수들로서는 정말 영광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수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두운 면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신 우리 가수분들에게 수여되는 사회봉사상 부문 지금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남일애 선생님께서 한번 우리 후배 가수에게 격려의 말씀과 함께 트로피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더 크게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수상이 되시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일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그 시상식의 현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상뿐입니다. 네, 이영재님 트로피 받으셨고요. 꽃다발도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남일희 선생님께서 후배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격려를 해주시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남일희 선생님께서 시상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백수정량이 또 오늘 수상을 했는데 오늘 큰 자신감이 되는 상이 됐으면 해요. 아, 네. 먼저 이렇게 사회봉사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 더 대박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아마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까 여기 외국 팬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외국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시에시에 땡큐 고맙습니다. 네, 저쪽에 우리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네. 역시 정보 톡톡튀는 우리 백수정씨 말씀도 참 잘하시죠. 이번에는 사랑이란 무엇이오의 주인공 우리 이환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연예예술 발전에 큰 공로를 이룬 여러 수상자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기영예 여러분께서 편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네.